과정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.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. 150, 160 막 이렇게 밟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중계를 해야 돼요. 상황 중계를. 레이싱처럼. 네. 정말 저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. 소나타 지나갑니다. BMW 지나갑니다. 렉서스 지나갑니다.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. 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? 또 이 참 무리했다라고 하는 부분? 뭐 저는 이제 이해욱 부회장을 운전하고 집안일에 있는 사모님까지도 운전을 했었는데요. 예예. 예. 뭐 역시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모르는 길을 가도 이 아저씨 멍청하지 않냐, 완전 바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인격모독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대림산업 측에서는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. 일부 기사들이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뭐 일단 그 필드에서 뛴 관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욱 부회장만이 알고 있고 기사들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부인을 한다 해도 저는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진 않습니다.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생각도 있으세요? 노동법 위반으로? 네,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대림산업의 이해욱 부회장 운전기사 했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충분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연대나 어디를 통해서 충분한 맞고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